날씨가 쌀쌀하네요. 저 오늘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에서 항변권 할 차례죠. 항변권. 일단 항변권의 의의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저지하는 거, 막는 거,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청구권을 뭐 했다는 얘기죠? 행사했다는 말이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 그 효과를 뭐죠? 저지한다, 막는다. 이걸 우리가 뭐죠?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변권이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연기적 항변권과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구적 항변권이 있고요. 연기적 항변권이 두 가지입니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하고, 그다음에 적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다음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의 한정 승인이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게 뭔 소린지를 알면 되는데,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요,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서서 뭐가 됐냐면 보증인이 됐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보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안 갚으면 대신 돈을 갚아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누구죠? 보증인이잖아요. 근데 을이 병한테 돈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병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갑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기로 한 거니까 나한테 돈 달라 그러기 전에 갑한테 최고할 때까지는, 갑에게 독촉할 때까지는 돈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최고의 항변권인 거죠. 최고라는 말이 뭐죠? 촉구, 독촉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갑한테 전화해서 얌마 돈 갚어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안 갚아 임마라고 거절한다면, 이제 병의 최고의 항변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에게 최고할 때까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슨 항변권이죠?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병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안 갚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안 갚는다고 했다고 뭐안안안 갚는다고 했다 그래서 냅두면 어떻게?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뒤져봐야지. 이게 뭐죠? 검색의 항변권. 우리가 인터넷 검색한다 그러죠? 검색이란 말이 뭐예요? 뒤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런 갑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할 때까지는 병이 돈을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왜 그렇다고요? 보증인이란 돈을 안 갚으면 대신 돈을 갚아주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 보증이 아니라 연대 보증은 달라지죠. 왜냐하면 연대 보증을 쓰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라 병한테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연대 보증이에요. 따라서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보증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지만 연대 보증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요. 요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보증을 세워요? 연대 보증을 무조건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일반 보증이 원칙이지만 흔한 것은 일반 보증이 아니라 뭐죠? 연대 보증이고 연대 보증을 쓰면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은 뭐가 없습니까?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남 돈 빌려줄 때 연대 보증 쓰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달라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돈을 둬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연대 보증 쓸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 항변권은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50만 원에.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자전거 달라고 지랄거려요. 그럼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인마, 돈 주고 나서 달라 그래야지. 다시 말하면 네가 매매 대금 안 주면 인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한다, 자전거를 인도한다 같은 쌍방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죠. 현찰박칙인 거예요.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고 이것도 언제까지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한정승인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분이 재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억 된다. 근데 이 양반이 채무, 빚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80억이다. 이런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해서 만약에 을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빚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을은 만약에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다면 빚 어떻게 해요? 갚느라고 평생을 뭐죠? 빚에 허덕허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도 상속이 돼요? 재산도 상속, 아니 채무도 상속이 되니까요. 요때 갑이 을이 그걸 면하고 싶으려면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뭐 할 수 있냐면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게 되면 상속 안 받고요. 따라서 채권자들이 알아서 뭐죠? 요 재산을 가져가는 거고요. 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아버지의 재산에 한정해서 상속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속에 뭐라 그러냐면 한정승인이라고 하고요. 한정승인하게 되면 을은 아버지 재산 범위 안에서만 50억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초과되는 30억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한번 한정승인하면 영원히 30억에 대해서는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항변권이 되는 거죠? 영구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이해는 되시는데 아, 그냥 상속 포기하면 되지 뭐하러 한정승인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아버지의 재산이 뭐 종갓집이고 뭐 또는 뭐 선산이고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채권자들이 종갓집 선산 경매 가지고 나눠 갖겠죠?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정승인하게 되면 이 50억만큼 자신이 뭐죠? 돈을 내놓는다면 이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꼭 보존해야 될 재산이 있다면 그때는 무턱대고 상속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한정 승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죠? 영구적 항변권으로 평가됩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1번 절대권과 상대권은 저번 주에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과 같은 권리는 절대권,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권리를 먼저 상대권이다. 저번 주에 자세했고요.
2번 일신전속권, 비전속권이 나와 있는데 일신전속권이라는 말은 요거거든요. 일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도할 수 없거나 상속이 안 되는 권리를 우리가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 교재는 뭐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든 뭐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양도, 상속이 금지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 그 외에 자유롭게 양도가 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권리를 뭐죠? 비전속권이다 하다라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나오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이렇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1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이자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두 가지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1억을 안 빌려줬으면 이자를 못 받죠. 그죠? 돈도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이자를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자 채권이라는 것은 원본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요 원본 채권이 뭐예요? 주된 권리라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채권은 뭐죠? 종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안 하고도 돈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은 뭐할수 없어요?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은 뭐가 있어야지만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뭐가 돼요?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은 뭐가 되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예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담보 물권 설정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만약에 채권이 소멸된다면 무엇도요?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은 뭐기 때문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또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대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죠.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를 우리가 통칭해 가지고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올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 한대 뽑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자동차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오로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게 되면 무엇을 받을 거라고요? 자동차를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기대권.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뭐죠? 희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를 우리가 통칭해서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뭐 조건부 권리다, 기한부 권리다, 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건 기한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 가지고 1번 권리의 충돌이 나오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모든 권리를 만족할 수가 없다면 그 우리가 뭐죠?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권리의 우열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권리 상호간의 순위, 우열이 나오거든요. 요거는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권리 간의 우열. 이것도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내는 편인데 요렇게 체계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자세히 들어가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기본적인 것까지만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하고요. 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또 자세한 건 또 우리가 물권법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권리에 중첩해가지고 의가 나와 있고 양가로 유번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냐면 권리의 경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경합한다. 경합이란 말이 나오면 선택이란 말로 좀 바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리가 경합된다 그러면 아, 이 권리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구나. 법규가 경합되는 것은 좀 예외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경합된다 그러면 선택이란 말로 바꿔서 이해하는데 일단 권리의 경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가지 사실관계에서 두 개의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리가 경합된다 그러고 의미는 뭐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끝나면 갑은 을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상 청구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은 을에게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갑은 무엇을 이유든지 반환받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갑은 둘 중에 아무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거죠. 어차피 갑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경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고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법규의 경합인데 이거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두 개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법규의 경합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고요.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법규의 경합이라고 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갑의 과실로 을이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누가요? 을이 갑에게 얘기죠. 을이 갑에게. 근데 만약에 갑의 신분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이제는 국가 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결국 갑이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법규 경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원칙에 따라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백의 무엇만을 가지고요? 국가배상법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의 적용 순서를 좀 기억해 둘게 있어요. 우리가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상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요게 잘 나오는데 요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민법에 법원 하면서 법률이 없으면 무엇에 따라요? 관습법에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사에 관한 관습법보다 뭐가 더 세요? 민법이 더 세거든요.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게 되면 무슨 원칙에 따라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더 세요? 상법이 더 센데 조심할 것은 민법보다 뭐가 더 세요? 상관습법이 더 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에 적용되는 순서가 상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상법이 없으면 뭐예요? 상관습법이. 상관습법도 없으면 뭐가요? 민법이. 민법이 없으면 뭐죠? 민사에 관한 관습법. 이렇게 적용되니까 요 관계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2페이지 한번 보시고 23페이지 보시면 권리행사와 음해이행해가지고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옵니다. 일단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2조를 법전을 보시면 2조 1항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행사와 음해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나와 있고요.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2조 1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2조 2항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왜 까다롭냐면은 보시다시피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게 의이고. 좀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신의 성실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할 때도 똑바로 하고요. 의무를 이행할 때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봐줘야 되냐면 판례까지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또 전부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도 꼬박꼬박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문 정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이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죠? 이런 거 하면 저도 좀 곤혹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하는 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냐 의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 행사도 똑바르게 해야 되고 의무 이행도 뭐죠?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교재는 없지만은 이런 판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판례인데 옛날 판례인데 60년대입니다. 이 양반이 그 은행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60년대예요. 지금 60년대. 근데 1천만 원, 그러니까 60년대니까 1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의 문제는 뭐냐면 대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금을 갚기로 한날 어떤 행동을 하냐면 1천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요. 이거를 트럭에다 싣고 가가지고 은행에다 던져줬어요. 인간아 1천만 원 받아라 하고 어떻게 해요? 던져줬어요. 뭐로 바꿔서요? 10원짜리로 바꿔서. 돈 갚은 거냐 이거죠. 자, 일단 이 사람은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뭐한 거예요? 의무를 이행한 거죠. 다만 1,000만 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서 이행한 것은
똑바른 것이 아니죠. 따라서 뭐에 반합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니까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뭐죠? 대표적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합니다. 아무튼 똑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적용 범위는 사법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요 2조 1항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디에도 공법적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법에도 적용되고요. 세법에도 적용이 돼요. 은근히 시험 문제 지문이 잘 나오고요.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공법적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돼요. 그러면 무작정 다 적용되느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금반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금반론의 원칙이라 하거든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 날 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죠. 오늘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하고 다음 날 뭐 하겠다고 했어요? 취소되기 때문이죠.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교재는 뒤에 나오는데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을 스스로 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강행법규 위반인지 뻔히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가가지고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이것도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면 다시 한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까지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는데 제한 능력자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민법상의 일반 조항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일반 조항이에요. 법조문 자체가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항은 국회에서 만들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제왕 규정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 종류 중에서도 왔다다 최고로 좋은 규정이다 해가지고 제왕 규정 또는 제왕 조항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장황해지는데 판사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죠. 판사 스스로가 뭘 만들 수는 없어요?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판사의 판결은 반드시 뭐에 근거해야 돼요?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문을 쓸 때마다 법조문 찾아봐야죠. 그래가지고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판결문을 쓴 때마다 찾아보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이때 뭘 쓰면 되냐면 2조 1항을 쓰면 돼요. 마음에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볼 필요도 없이 신우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면 땡이죠. 주장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부합함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뭐예요? 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쓸수 있기 때문에 법 중에서 최고의 조항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왕 규정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요 2조 1항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될수 있으면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민법의 개별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그 분쟁이 해결이 된다면 굳이 무엇을 들먹일 필요 없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민법의 규정을 적용을 해봤더니 분쟁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분쟁이 해결되기보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럴 때들은 요 분쟁을 해결하고 발생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민법의 개발 조항을 먼저 어떻게 해요? 적용해보고 그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뭘 적용하라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민법 규정과 신의 성실의 원칙은 결론이 배치됩니다. 다시 한 번요. 민법 규정을 적용했어요. 적용을 했더니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쓰이는 것이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결론이 뭐 하겠어요? 상이하겠죠.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례까지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3번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신의 측의 효과로서 권리 남용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행사 요건 해가지고 가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월권 없고요. 그 다음에 나번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2번 신의 측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일단 민법 규정을 적용했을 때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모순이 발생할 때 쓰이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냐면요. 첫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은 구체적 타당성이 뭐가 돼 있어요? 결여돼 있다는 거죠. 뭐가요? 민법 규정이.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러한 민법 규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민법 규정을 적용했는데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은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입법적 불비, 입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쓰이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요. 입법적 불비, 입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교재는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만 적어 놨어요. 왜냐하면 요건 제가 정리한 거니까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번, 신의 측에 의한 계약의 해석인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할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 기준이 되고요. 2번, 보호의무에 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보호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법에는 뭐가 있냐면 임대인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냐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파트를 세를 줬어요. 근데 그 세준 아파트가 불이 나가지고요. 임차인이 돌아가셨대요. 임대인 저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그죠? 그죠? 전화 오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번반 절하고 5만 원 부주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또 임차인이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싹 털렸대요. 전화가 오면 저는 아이고 안 됐네요 하고 맞장구 쳐주면 그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가 없어요? 보호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임대차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저번 때 수업 들으시면 기억나실 텐데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임대차고 사용대차와 차이점은 뭐였어요? 공짜면 사용대차,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이면 뭐죠? 임대차였잖아요. 따라서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그죠? 제가 여간방은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어떻게요? 돌려줘야 되는데 숙박료 대가를 지급하니까 뭐예요? 임대차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투숙을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제가 뒤졌어요. 그러면 얘가 좀 이상한가요? 그러면 임대인이 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여간방에서 하룻밤 투숙하고 있는데 그 여간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제 돈을 다 털어가 버렸어요. 이랬을 때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뭐 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서 우리 판례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단기 임대차의 경우죠. 숙박입니다. 뭐 여간방,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 임대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규제 우측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판례.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는 신의 직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뭐예요? 숙박업자죠. 숙박업자라는 말은 뭐예요? 숙박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임대인 겁니다. 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을 입힌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숙박 시설과 같은 무슨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의 직상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의 측이라는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적용의 한계인데 여기서 이게 나왔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뭐에 반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고요. 관련 판례 가지고 1번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또 관련 판례 2번도 뭐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판례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판례예요.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1번 판례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무효 행위를 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고 1번 판례가.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학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증권업법에 의해서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는데 증권회사 스스로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뭐에 반하지 않아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요 판례들을 좀 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뒤에 나올 건데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금반원의 원칙. 뭐라고요?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두 번째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요. 일단 요 1번만 잊지 말자고요. 1번만. 왜냐하면 2번은 비슷한 내용이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사정 변경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 금반은 원칙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무슨 원칙에 따라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이야기하고 내일은 뭐죠?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신의 측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자, 판례들을 볼 건데 자, 2번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 나와 있는데 다들 중요한 거고요. 가번 무권 대리의 경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지 것도 아니고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요. 요때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요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 동의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갑이요. 아버지고요. 을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허락도 없이 땅을 뭐 한 거죠? 팔아먹은 거죠. 그죠? 그럼 연상되시죠. 그죠? 아버지는 뭐죠? 막 작대기 들고 막 아들 막 쫓아들까지 이놈 자식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멘트를 던지죠. 그죠?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땅 못 판다 이놈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눈에 흙이 들어가셨어요. 뭐 한 거죠?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은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요. 채무도 상속이 되고요.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 돼요. 공법상 법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그래서 아들이 대통령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는 상속이 돼요? 민사상 법적 지위는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을은 무권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법적 지위도 상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뭐이기도 한 거예요? 본인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민법 규정인 거죠. 자,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무엇도 상속이 된다고요?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 된다. 따라서 을은 무권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해요? 본인이기도 한 거다. 그러면 본인이 됐으니까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취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본인의 법적 지위 상속됐다면 갑의 입장에서 못 팔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을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한다면 이건 뭐예요? 분쟁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놈은 아버지가 계실 때는 뭐죠? 팔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고 이런 것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을은 더 이상 추인을 뭐할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 이상 뭐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해요? 신의칙사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지금 2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상단에 갑은 무권대리인이 하고 있고 중요합니다. 그죠? 나중에 또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취득시의 경우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를 을이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또 자세할 텐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20년이 되면요. 을은 요 토지에 대해서 뭐 하냐면 취득 시효하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할수 있냐면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20년이 지난 후에 나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각서, 확인서를 제출해 줬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죠? 다시 한번요. 20년이 완성된 후에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뭐예요? 확약서, 각서를 써준 자가 며칠 지나가지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이것은 신의칙상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에다 동글뱅이를 쳐놓으세요. 모르고 당의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몰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냐면 자기가 취득시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서를 써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죠?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뭘 받을 수 있대요?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등기 달라고 요구하는 거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잖아요, 그죠? 몰랐으니까, 그죠? 자,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요, 무식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전해드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방 통행로를요, 거꾸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어떻게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일방 통행로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모르셨어요? 담투하지 마세요. 라고 딱지 안 뜨나요? 띄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요,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것은 뭐예요? 무식한 거고, 무식한 사람은 절대로 법이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느끼시나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알아요. 왜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뭐할수 있어요? 속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몰랐으면 이거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지라는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몰랐든 알았든 그런 건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다시 주장하게 되는 것은 뭐죠? 신은칙에 반해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고요. 모르고란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물권법이 살 건데 이런 문제거든요.
남의 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는데 요 을의 땅이 갇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갇혀 있는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갑의 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통행할 수가 없는 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땅이 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주위의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고 해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민법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대. 갑은 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솔직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흔해요. 왜 흔하냐면 도심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교회 지역 같은데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요 구획만 되어 있고 길이 없어요. 그런 거 느끼셨나요? 그죠? 뭐 이렇게 농가 발기로 뛰어보시면 땅이 그냥 구획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적도상에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거든요. 그럼 길의 법적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되기 때문에 을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민족이어가지고 남의 땅을 통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하고 다니거든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요 땅 주인들이 권리의식이 강해져가지고 을한테 이제는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뭐하고 있냐면 급증하고 있어요. 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냅뒀던 자가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니다 보다라고 어떻게 냅뒀어요. 이게 실효원칙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지료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일종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하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인데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얘기죠. 매매 대금 안 주면 못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동시이하 항변권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50만 원 안 주면 자전거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50만 원 중 3천 원을 아직 안 줬어요. 이렇게 사소한 경우에는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는 것은 뭐에 반해요?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번 해가지고 계약 해제의 경우도 비슷해요. 우측에 보시면 1번 자 계약 해지는 언제 한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불이행했어요. 경미한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럴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뭐에 반하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이 맨 위에 있는 뭐죠? 1번이고. 그 다음 2번 과다 최고 답은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는 이거는 오늘 못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해제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4번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특약 또 이거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담보책임 할 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온 거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이다. 가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는 팔겠다고 한 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에 반해?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의칙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나범 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쓴 사람이
새삼스럽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고요. 조심할 것은 완성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해서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라번, 마번, 바번까지는 조금 안 줬다는 이유로 경미한 이 불이행을 가지고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죠? 해당 분야에서 볼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판례 가지고 넘겨보시면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